팔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을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A씨는 희귀질환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세계 희귀질환의 날을 맞아 희귀질환의 종류와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희귀질환의 날은 매년 2월 마지막 날을 유럽 희귀질환협회가 제정한 날입니다. 2월 29일이 4년마다 한 번 돌아온다는 희귀성의 착안에 희귀질환의 인식 개선과 환우들을 응원하기 위해 2월 마지막 날을 세계 희귀질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희귀질환의 종류로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고령성 부전증, 다발성 경화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희귀질환으로는 쿠싱 증후군, 모야모야병, 루푸스가 있습니다. 희귀질환 진단 방법으로는 NSG 유전자 패널 검사와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CMA 검사가 있습니다. 원인이 불분명한 희귀질환, 조기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